재심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판결은 확정이 돼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주장할 수도 다툴 수도 없는 게 판결입니다. 그런데 소년 사건은 좀 달라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소년 사건과 형사 재판의 차이에 관해서는 본 영상이 아니라 많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또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전반적인 차이보다는 형사 사건에서 나오는 판결과 소년 사건에서 나오는 결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피고인이라는 건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가지고 검사로부터 기소당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죠.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너 범죄 저질렀으니까 유죄 판결을 내린다 혹은 무죄 판결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재판에서 내리는 종국적인 재판부의 의견을 판결이라고 합니다. 판결, 무죄 판결도 있고 유죄 판결도 있고, 그런데 형사 유죄 판결은 일단은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게 유죄 판결인데 그 밑으로 징역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위 말하는 다 전과입니다. 전과, 전과니까 이른바 범죄 경력이죠. 전과 자체가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전과가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제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는 2심으로 항소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해서는 3심으로 상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도 그 심급이 끝나가지고 재판부가 의견을 내게 되는데 역시 판결이라고 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든 무죄 판결이 내려지든 이 판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절차가 돼버린다면, 즉 3심에서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죠. 그뿐 아니라 1심, 2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고, 확정 판결에는 이른바 기판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재심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그 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주장할 수도 다툴 수도 없는 게 판결입니다. 그런데 소년 사건은 좀 달라요. 소년 보호 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보호소년이라고 하고, 이 보호소년에 대해서 소년 재판부가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돼 라고 의견을 내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 소년 보호 사건에서 결정으로 내려지는 것은 유죄 판결과 다른 소년 보호 처분으로서 소년 보호 처분 결정 중 가장 중한 결정인 10호 처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에 실제로 2년씩이나 수감되는 그런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 결정으로 내려지는 소년 보호 처분은 유죄 판결과는 달리 전과가 아닙니다.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록 같은 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로 수사 기록에는 다 남기 때문에 동종 사건으로 어떤 재판을 받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향후에 이 보호소년, 이번에 재판 받았던 소년에 대해서 재판하라는 수사 기관이나 재판부는 당연히 소년 보호 처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소년원에 이건 2년씩 수감된다든지 소년원 수감 같은 결정이 아닌 1, 2, 3, 4, 5 처분의 결정 수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받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있겠죠. 다만 전과처럼 남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는 1심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2심 소년재판 벌이는 것을 항고, 2심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해서 3심 소년재판을 받도록 다시 심급으로 불복하는 것은 재항고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은 형사 유죄 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보호소년이 그 결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변경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괄적으로 형사재판의 판결과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면 소년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